안녕하세요. 팔레옹고 홍재영님의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팔레옹고 형사 장애인 표지와 공문서 행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45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문서 부정 행사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의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 전면에다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비치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게냐면 가족 중에 동거하는 가족이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 사용 그 자동차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가 나오죠. 근데 이 표지만을 동거하지 않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 표지만 어떻게 어디 얻어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이거 이제 어쨌든 피고인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이때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한 거죠. 아마도 다른 범죄나 또는 아파트에 주차 시비가 붙어서 이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밝혀지니까 공문서 부정 행사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이 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 행사 아닌가? 그 비치만으로 공문서 부정 행사냐? 그 다음에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때는 부정 행사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요거를 사용을 했으면 부정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일반 주차 구역에다가 사용할 때도 부정 행사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문서 부정 행사는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피고인 같은 경우죠. 없는 자가 공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본래 용도. 그래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는 상황에서 비치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 주차구역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지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용도 사용할 게 아니므로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표지 자체를 아마 어디서 위조했으면 공문서 위조로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근데 위조는 아니고 어디서 어떤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했겠죠. 사용을 아마도 했겠죠.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사용한 게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다가 있던 차에 비치된 거여서 요거는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됐죠. 이 공문서 부정행사는 본래 용도 사용할 때 부정행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표지 자체는 적법하게 발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따로 기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거하는 가족이 발급해야 했는데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갖고 다닌 것만 해도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 용도로 사용한 때 부정행사다. 그러니까 일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